파파마파는 파주 자유음악잔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파주 프리 뮤직 페스티벌 해서 PFMF라고 첫 글자만 따서 한글로 파파마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2013년부터 이제 파티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그 크기를 키워나가서 이제 출판 도시 전체를 뭔가 대표하는 그런 음악잔치라고 말하죠.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프리 뮤직의 장르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우미들이 원하는 모든 다양한 장르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제잉이 될 수도 있고 국악이 될 수도 있고 가요나 클래식 그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과 함께 장을 펼치는 그런 잔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업대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부담은 없는 것도 아니어서. 그 전에 500명대였는데, 어제 갑자기 급증했고, 근데 지금 백신 계속 맞고 있는 거 생각하면 두달 뒤니까. 지금 제가 카메라 설정을 좀 잘못해서 바닥도 움직이는데, 바깥 부분을 이제 잘려서 이 앞에 합성돼서 안 나오고 있고. 많이 안 나? 합성한 게 지금 이게 LED 자체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조명이랑 조리개랑 그거에 따라서 LED랑 합성이랑 시간 차이가 좀 나가지고. 사람들에서 에너지가 느껴질 법한? 그리고 릴리즈 전이니까 누가 누구다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는 거는 홍보를 하는 거는 되게 재미가 없고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미루면 뭐 7월 10일이 제일 적을 것 같아요. 저희가 7월 3일에 잡는 것도 사실은 좀 가안이기는 했었거든요, 저희도. 회차하세요. 회차하세요. 저번보다 가르치는 인원도, 참여하는 인원도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통하는 게 엄청 민주적이라 해야 되나? 기간에 맞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되게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결과를 노출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번 수업의 큰 다른 점이고, 그 외에는 뭐 앞으로 고생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똑같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파파파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하게 됐고요. 그냥 무난한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자 해서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 XR 기술을 접목한 파파아파가 될 것입니다. 일단 현장 공연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점이 가장 큰것 같고, 그래서 조금 현장 중심의 어떤 감각의 교류가 이제는 영상으로 넘어오면서 그 현장감은 느껴질 수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미 대중들도 아티스트도 다 알고 그 부분들을 뭔가 오히려 재미 요소로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공연의 느낌도 분위기도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다른 걸 생각해보면 일단 배우미들이 실제로 무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9년 파파아파 때는 아무래도 좀 학교 안에서 한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무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배우미들이 아무래도 시각적인 걸 다루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액사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우주 행성에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만들 수 있고, 뭔가 제약이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게임 개발 프로그램인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배우미들이 다 학습을 하고 무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게임이나 그런 3D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툴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원래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제 딱 수업하기 전부터 XR팀을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이제 자연 환경이라던가 이제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정글 자료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전체 회의에서 키컬러랑 이제 레퍼런스 몇 개가 이제 정글 컨셉으로 잡힌 것도 있었고 뭔가 막상 만들어 보니까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실리카겔의 노래랑 그 무대가. 사실 XR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도 않았고 생각을 해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이 기회가 아니라면 내 인생에서 XR 작업을 해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저는 그 휘를 선택을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작업에 있어서 그냥 색감이나 어떤 빛이 강조되는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골랐던 것 같고 본인이 만든 무대의 아티스트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쓰면은 너무 그 순간이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는 말이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아서 새로운 툴을 익히는 겸 뭔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기획팀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미소랑 문지가 전체적인 그런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봄이 디자인팀이랑 같이 컨택을 하면서 디자인팀 업무도 하고 저는 촬영 현장도 가보고 가수 옆에서 조연출 작업을 하는 식으로 나눠져서 일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전체 그 파파마파 팀 전체에서 같이 제목이나 테마를 구상을 했고 그 구성된 것을 토대로 기획팀 안에서 더 세밀하게 잡아가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XR팀과 디자인팀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기획팀도 같이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어쨌든 퍼포먼스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 퓨어 퓨엘이라는 순수 연료 학교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하나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학기에 파파파였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했었고 어디서 내가 많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나의 작업물을 제일 잘 좀 어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보여지는 포스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디자인 팀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딱히 어떤 팀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뭔가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뭔가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히 불러보았던 몇 개의 이름들 아직 이거 무대 입힌 거를 직접 본 적은 오늘이 처음인데 이게 잘 될까? 그런 걱정이 좀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게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티 배우미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먼저 빨리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클립 포함해서요. 지금은 더 올려주세요. 시스터라는 곡은 실력파들이 요즘에 디지털 싱글로 발매해서 그 후에 앨범에 수록했던 곡인데 이번 공연에 좀 다른 느낌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해봤어요. 평소에는 원래 좀 길고 웅장한 곡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고 속도감이 아주 넘치는 편곡을 해서 연주를 좀 해봤고 이전에 저희가 원래 영상, 무대 영상을 좀 신경 쓰면서 활동하던 파일을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엑셀이라고 하면 그냥 처음 되게 지금 핫하는 기준. 이거 바뀌었다. 갖고 다니는 게 잘 바뀌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LED 안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초록색 배경 뒤에서 하는 느낌보다 훨씬 더 실제로 연주하면서 현장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편집물이라고 한다. 물론 현장의 비중이 크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에서도 좀 안 놓치려고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디자인 학교의 행사라는 점. 공연 날짜가 일주일이 밀리기도 한 상황에서 그 저희 공연이 있는 주간에 코로나가 훨씬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랑 교유라는 상황이 있어서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이게 손님들을, 관객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혹은 받지 않는다면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아티스트는 초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팀의 일은 포스터를 만들고 뭔가 딱 거기까지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타임라인에 나눠서 정보 같은 것도 다 작성하고 이런 거는 좀 예상을 못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초반에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이제 히라와 이제 귀찮은 거 좀 상의 후에 그게 딱 엑셀로 정리하고 나서 누가 뭘 담당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정리하고 되게 수월하게 일이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막 XR 필터도 만들어내고 막 아티스트 소개 페이지도 3D 렌더링 돌려가지고 이미지 얹히고 막 웹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소스 건네주고 막 의견 조율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재밌기도 했었고 좀 복잡, 많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소통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할 때 뭔가 그런 게 좀 제일 어렵고 좀 난감하고 그랬던 게 있었고 그래서 막 그건 또 빠르게 돼야 되고 막 웹팀이랑도 막 같이 소통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도 있었어서 근데 그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문제도 나는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고 전 출근한 거다 보니까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그 단계에서 지금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긴장감을 계속 못 놓았던 거? 4개월 내내 긴장 상태. 그 공연 당일에도 진짜 그 스트리밍이 끊기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 파파파 당일에도 결과물 무대 있는 그 긴장 계속 하고 있어요. 되게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이고. 혹시나 실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당일까지 좀 제 무대가 나오면 많이 못 즐겼던 것 같아요. 엑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솔루션이 있었어요. LED로 구현하는 솔루션, 그리고 그린 스크린으로 하는 이제 두 가지를 솔루션을 잡아서 진행을 했고
이게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진짜 이유 없이 안 될 때가 뭔가 많아요. 그런 문제들 많고 저도 사실 처음 하는 거고 주위에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초반부터 온라인 기획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픽들로 다양한 경험들을 해줄 이렇게 선화하기 위해서 짜다 보니까 좀 스크린을 통해서 이걸 관람하는 사람들과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 녹화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시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 공간과 시간이 달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계속 남은 게 이게 저희는 저기 학교 안에 작업실 안에서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컴퓨터로 본 화면이랑 이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때 그 실제 화면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그 스케일감이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보는 화면은 네모의 화면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한정되어 있는 시야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눈을 4시간 가까이 드는 시간 동안 떼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SF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행성 이상온도 감지, 이상온도 감지. 현재 연료 잔량 131.67%. 현 행성 대기 가능 시간 37초 이륙합니다. 그동안 뭔가 작업해왔던 과정들이 그래도 실제로 적용되는 걸 보여주니까 좀 뿌듯한 것도 있기도 하고. She hates to see that evening sun go down. Fly girl, hostage. Hostage. She steps into these streets. Alone, at once relinquished to the fate. 블랙홀 발견, 비상, 블랙홀 발견,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탑승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충격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엔 모두가 집을 떠나면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단순한 영웅은 사람들을 대신해 재물로 바쳐져 죽음을 막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지요.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좋은 이야기는 향기를 품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죠. 모든 이야기는 재물로 받쳐지기 위해 만들어지는 비극. 비극은 재물이 흘리는 피를 받는 입구가 넓은 모양의 접시. 0 없이 온라인이 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보는 사람이 위화감 느끼지 않게 스토리를 잡아가는 게 기획팀의 목표였고, 스토리가 되게 탄탄하고 흐름이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뿌듯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팀으로 진행된 거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 이외에도 외부에서 다 연계가 된 외부도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에 오프라인이 좀 취소되면서 거기서 조금 뭔가 힘 빠질 법도 했는데, 다 같이 끝까지 즐기면서 마무리된 것 같아서 또 너무 좋았고. 여기는 대학교의 형식이긴 하지만 좀 색다르잖아. 그리고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배우미들이 이끌어 나가고, 이걸 계기로 우리를 좀 더 어필하고 싶은, 힙해 보여서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게 편집이 되고 카메라가 비추는 곳만 관객들이 모두 다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관객들이 좀 더 자유롭게 관람하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XR이랑 같이 하면서도 아티스트의 몸짓을 보는 거, 아티스트의 공연, 뭐 연주를 보는 거, 진짜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는 거, 무대가 어떻게 벌어지는 거.